양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리그 23라운드 FC 목포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FC 목포가 조금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박태범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김한성, 민운기, 유원종, 장재원, 노상민, 조명원, 이형경, 진상민 선수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팀 내 최다 긴장되는 순간 2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이제 출발합니다. 자, 화면 왼쪽에 FC 목포, 화면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끝까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신성재가 뒤쪽 내준 이후에 또 한 번의 낮은 크로스, 박스 안에서 수비가 처리합니다. 먼 거리 오른발! 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FC 목포의 중원에 있는 선수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올 시즌 내내 이 공수에서 굉장히 활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예. 굉장히 네, 좋습니다. 날거는 오른발! 네. 그대로 골대 위를 넘어갑니다. 이형경의 슈팅.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공격 패턴 한 차례 잘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방으로 붙여주고 이형경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은 어떤 공격 패턴이 한 차례 이어졌습니다. 자, 이형경 선수가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를 가슴으로 굉장히 잘 떨고 나왔고요. 본인이 직접 오른발 강력한 슈팅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너무나 아쉬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축구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우선 공격을 한 차례 끊어냈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수비 발에 맞고 뒤쪽까지 흘렀는데요. 김성진 이휘수 골키퍼에게 오!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쉬운 실수. 스코어 1대0 울산 시민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걷어내는 것보다는 뒤로 주는 선택을 했고 지금 김한성 선수가 압박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집중력에 문제가 또 한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 뼈아픈 실수인데요. 지금 사실 이 계속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네, 이 장면이죠. 자, 지금은 이회수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조금 볼이 빠졌어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처리할지 잡고 처리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생각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를 또 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쉬운 마음에 고개를 떨궜던 이휘수 골키퍼. 최근 문정인 골키퍼를 대신해서 이제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이휘수 골키퍼인데 아무래도 그런 만큼 본인 스스로 뭔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선발 출전을 했고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굉장히 가득했을 텐데 네. 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고 그 결과로 또 자책골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이영찬 지금은 예상을 깨는 그런 궤적의 프리킥을 시도했던 이영찬이었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박태형 골키퍼는 크로스를 예상하고 앞으로 나왔는데 네. 이영찬 선수가 그 공간을 노리고 직접 슈팅을 한번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축구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이나 울산 시민이 박스 안에서 PK를 잘 만들어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자, 반대편이 있어요. 오른발!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 김동 선수가 세컨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확실하게 이런 연계 플레이가 잘 살아났고 네. 또 역시 신성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높게 오르면서 마무리를 시도했지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하지만 김동욱의 크로스 그리고 반대편에서 신성재의 슈팅은 FC 목포로서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고요. 또 지난 라운드 화성과의 경기에서 이제 펼쳐졌던 이 결제되면서 울산 시민의 볼을 가져옵니다. 자, 노상민 네. 오른발. 그래서 마지막에 문정인 골키퍼가 볼을 잡아냅니다. 자, 지금 FC 목포 수비수도 앞쪽으로 길게 던집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울산 시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휘수 골키퍼의 자책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뼈아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남아있는 45분 동안 양팀의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 시민, 화면 오른쪽에 FC 목포가 자리합니다. 네? 이 전반전에는 집중력도 높아졌고 조금 수비가 안정화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한영이 중앙쪽으로 빼줬고 김혜식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비에 뒤 공이 있어요. 자, 골!
꺼낸 1대1. 자, 역시 분위기가 돌아왔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한 차례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네. 자, 이 순간적으로 이정렬 선수가 침투해서 이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FC 목포의 완벽한 득점, 이정렬이 팀을 구해내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자,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는 양 팀입니다. 지금 김혜식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이 수비수들이 제대로 복귀하지 않은 그 틈을 노렸고 지금 굉장히 좋은 패스와 마무리까지 자 정말 완벽했습니다. FC 목포는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득점이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이종렬 그리고 동료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한 골을 따라잡는 그런 지금 흐름이 되겠고 네. 지금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FC 목포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흐름 속이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본인들의 템포를 이어나가면서 추가골까지 서 있는데요. 자 가볍게 러빙 패스. 자 뭔가 준비된 세트 피스. 왼발로 높게 이현경 네. 머리 갖다 댔습니다만 골. 임대준의 코너킥 헤딩. 자! 어려운 상황 멀티골을 만들어내는 이종렬입니다. 자 역시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되게 이어갔고 그 흐름 속에서 세트피스로 헤딩까지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어내고 역전까지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종렬의 FC 목포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제는 스코어 2대1. 자 이장면이죠. 자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 이 헤딩으로 돌려놓은 이후에 네 지금 민웅기 선수의 무릎을 맞고 지금 골문으로 그대로 빨려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이종렬의 헤더가 팟포스트로 향했는데요. 자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역전에 성공한 FC 목포. 자 역시 홈에서 강력함을 가지고 있던 FC 목포가 역시 네. 이 지금 자책골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기록상은 충분히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있어요. 자, FC 목포가 자 공격 과정에서 계속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섭게 몰아치고 있고 네. 이 어려운 슈팅 동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슈팅까지 달려가는 이현경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자 이현경이 뺏어냈어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아, 빠져나갑니다. 반대편 자, 뒤쪽 커피 있나요? 그대로 슛! 네! 반대편 문정인 골키퍼까지 팀을 구해내는 선방을 보여줍니다. 자 이현경 선수의 장점이죠. 이렇게 네. 등지고 뚫고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완벽한 찬스였는데 자 지금 문정인 골키퍼의 굉장히 슈퍼세이브가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도저 같은 움직임을 자 조금 멈칫하고 있는데요. 미룬기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네! 문정인의 선방! 아 세트피스에서 울산시민 역시나 계속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민웅기 선수의 굉장히 좋은 지금 킥이 한 차례 들어갔고 네. 자 이 굉장히 어려운 동작에서 잘 돌려놨는데 아 역시 문정희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높은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곧바로 패스 연결 볼 잡아놓고 자 좋아요. 안쪽 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김영우 자 지금은 측면에서 노상민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했고 네. 자 역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김영우 선수가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2가 됩니다. 자 정말 이 경합 과정에서 우세를 가져갔고 예.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아, 정말 노상민 선수의 완벽한 택배 크로스였죠. 자 이렇게 앞에서 슈팅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선방력이 좋았던 문정인 골키퍼도 막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자 정현호 감독과 윤균상 감독의 정말 지략 대결 오늘 교체로 투입한 이종렬 그리고 김양우 선수 양팀 모두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빼줬고요. 박선영 얼리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정면! 프리헤더 상황. 하지만 슈팅이 늦어지면서 지금은 한 차례 공을 측면 돌렸습니다. 크로스가 높게 떴습니다. 헤딩으로 떨궈놓고 김동욱 짧게 내줍니다. 자, 오른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기 때문에 예. 양 팀 모두 그런 긍정적인 상황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FC목포와 박선영 빨라요. 박선영 반대편 오정사과 세컨드 골! 장하령입니다. 장하령 다시 한번 목포 리드합니다. 자, 수비 지역에 있던 박선영 선수가 어느 순간 이 오버래핑까지 굉장히 잘 가져갔고, 자,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수비 선수들의 어떤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흘러나온 것을 이 장하령 선수가 끝까지 뚱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아, 여기서 네. 세컨볼. 자, 우선 박선영 선수의 스프린트 보십시오. 자, 정말 빠릅니다. 네, 와, 여기서 마지막에 밀어넣었던 장하령. 자, 이게 지금 이 김재현 선수가 클리어한 공이 이 신성재 선수의 뒷발을 맞고 또 운 좋게 뒤로 흐르면서 또 굉장히 좋은 어떤 행운이 또 한 차례 잘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하령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흘렀습니다. 등지면서 볼을 지켜냅니다. 중앙 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노상민 그리고 김혜식의 수비. 자,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23라운드 FC 목포와 울산 시민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3-2.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FC 목포가 승점 석점을 챙깁니다.